있는데요. 교수님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저희가 그동안 많은 좋은 일은 있었어요. 근데 뭐 힘든 일은 아니었고 가끔 이제 갱톡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걱정해주시고 물어봐주시는 분들이 많았어가지고 제가 얘기 드리자면 저희가 국제 커플인데다가 남편의 직업이 미군이다 보니까 코로나의 와중에 한국에서 좀 제약이 많았어요. 그런데 결혼식도 해야 되고 저희의 처음 PCS라고 해외로 이민도 해야 하니까 좀 할 게 이것저것 많았어요. 제가 한국인이라서 혼자 이제 뭐 식장 정하고 그 다음에 뭐 인원 뷔페 그 다음 스드메 청첩장 또 그 MC 봐줄 친구들 한국 버전 영어 버전 제가 다 써서 또 검토도 하고 그러느라고 또 무엇보다 저희가 이민을 가니까 제가 직장을 바로 구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한국에서 떠나기 한 달 전까지 제가 일을 했어요. 그래서 바빴고 나머지 한 달은 진짜 가족들 보러 다니느라고 여기저기 수원에 갔다가 구미에 갔다가 뭐 대구 상주 갔다가 그런다고 사실 좀 많이 바빴어요. 그래서 못 올렸고 지금은 제가 독일의 새 집에서 이 영상을 그래서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시간 순으로는 안 맞지만 다음 영상에서 저희가 어떻게 결혼식 치렀는지 그 다음에 또 독일 이민 과정은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또 해드릴게요. 어쨌든 저희는 지금 독일에 와서 이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또 저희 독일 생활이 어떤지 뭐가 되게 다르고 쇼킹했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도 독일에 여행을 했었고 남편도 독일에서 살았었어요. 둘 다 해외 경험도 여러 나라 국가에 좀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큰 걱정을 안 했었는데 이게 부부로서 같이 이민하는 거다 보니까 좀 신경 쓸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특이했던 거 하나는 한국에도 여름이 되면 이제 해가 당연히 길어지고 봄이니까 한 7시, 7시 반쯤 어둑어둑해진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거의 9시가 돼야 많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가 너무 길어서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새로운 친구를 만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여기는 여름에 해가 11시에 진다는 거예요. 밤 11시에.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상상을 해보려고 해도 그런 곳에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생각이 이렇게 도저히 안 믿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큰일 난 점은 로봇가 조금 불면증이 있어요. 그래서 잘 때는 완전 깜깜하게 어두워야 되고 좀 백색 소음 그래서 늘 선풍기를 좀 켜두거든요. 한겨울에도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냥 약간 베이지색 커튼이에요 지금 안방에. 근데 11시에 해가 지는데 로봇은 9시 반쯤에 자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겠죠. 그래서 안방에는 아마 암막 커튼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해가 3시, 3시 반쯤 어둑어둑해지면서 4시에 진다는 거예요, 해가. 그래서 원래 한국에도 겨울에는 뭐 5시, 6시 이렇게 빨리 지긴 하는데 그것도 좀 빠르다고 느껴지는데 3, 4시? 이게 또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 출근해서 한참 일을 하고 있으면 바로 해가 어두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고 2월에 왔는데 생각보다 엄청 추운 건 아니었고 아, 좀 한국에 비해서 춥다, 날이 덜 풀렸다 이랬는데 갑자기 4월에 또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달랐고 또 많이 충격적이었던 건 에어컨이 없어요. 진짜 큰 건물이나 쇼핑몰 같은 데 없는 것도 허다하고 대중교통 같은 거 타면 정말 조금 되게 약하게 틀어져요. 고장난 에어컨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저희는 여름에 더우면은 카페나 뭐 은행, 지하철만 들어가도 되게 시원하고 그런 거를 막 당연히 기대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고 건물에 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3, 4층짜리 빌라나 아파트 같은 곳에 살면 엘리베이터가 없고 또 환경을 많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제가 카페에 갔는데 이렇게 테이크아웃으로 분명히 주문을 했는데 플라스틱 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디파짓이라고 예금 같은 거를 한 천 얼마 넣어놓고 이거를 다시 반납하면 또 그 천 얼마를 돌려주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리고 빨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종이 빨대예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처럼 막 편하고 이렇게 그런 건 없고 먹다 보면 흐물흐물해지는 거죠. 어쨌든 환경을 위한 거니까 그런 점이 좀 많이 달랐고
이번에는 또 군인 가족들에게 되게 유익할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독일에는 당연히 우리가 익히 알고는 있죠. 한국이랑 다르게 fully furnished가 되지가 않았어요. 당연히 소파나 뭐 이런 거 제공되는 거 아니고 처음에 도착하면 군대 가구가 좀 있어요. 그리고 자기 가구가 오면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그거 가져가죠 다시. 근데 저희는 최대한 가구를 굳이 한국에서 많이 사지 않았고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었고 또 어느 집으로 이사 갈지 모르는데 은퇴하기 전까지는 또 그 집마다 어울리는 가구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아끼고 있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는 험프리는 진짜 큰 하나의 부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부대 안은 아니고 밖은 바뀌고 부대에는 반드시 게이트가 있고 가드를 통과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규칙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조금 특이해요. 부대가 조금 작은 규모로 총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이렇게 총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클레이라는 곳이 있고 클레이커선이라고도 부르고 하이네버그 그다음에 크레스뷰 어캠 이렇게 네 군데가 주로 이제 메이저예요. 근데 그 중에 사람들이 주로 일을 하는 곳이 클레이고요. 그 다음에 주로 그냥 거주 공간만 있는 곳이 나머지 제가 말씀드렸던 세 군데 어캠, 하이네버그, 크레스뷰 이렇게 돼요. 근데 맨 처음에 저희가 클레이로 하우스를 배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플로어 이슈가 있어서 엄청 오래 대부분의 독일은 한국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엄청 오래됐고 저도 많이 기대를 비우고 왔는데도 이게 첫날에 저희가 와가지고 빨래를 돌리는데 수도관이 터져서 알고 보니까 거실이랑 옆방에 물이 다 차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마루 바닥이 오래됐으니까 구멍남 틈을 통해서 물이 새어 들어가서 다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고치는데 몇 개월이 걸린다. 아예 바닥을 다 뜯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사를 갔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바로 보내주지 않고 거기서 또 거의 한 달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짐도 못 풀고 한 달을 살았던 거예요. 저희의 작은 짐들은 도착을 했었거든요. 한 달 후에. 근데 그대로 살다가 새로운 집에 이제 이사를 왔죠. 그래서 지금은 클레이에서 크레스비로 왔어요. 근데 장단점이 있는데 클레이 같은 경우는 저희 남편도 거기서 일을 하고 대부분이 거기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클레이에 거주하길 원하세요. 왜냐면 여기가 물가가 비싼데 달러보다 유로가 더 비싸기 때문에 기름값 같은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어쨌든 크레스비로 왔어요. 근데 클레이는 직장과 이제 생활 공간이 같이 있는 곳이고 나머지 세 군데는 거의 다 주거 공간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하이네버그 같은 경우에는 계급이 사병분들 중에 그렇게 높지 않고 일반 그 분들이 이제 주로 거주하시는 곳이고 어큼이나 크레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몇 장교분들이나 junior enlisted이신 분들이 junior 아니고 senior enlisted인 분들이 거의 거주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왔는데 또 다른 점이 클레이랑 하이네버그 같은 경우는 완전 부대 아니라서 게이트 가드도 있고 아이디 카드 보여주고 통과해야 하고 뭐 그 독일의 로컬 같은 인터넷 쇼핑몰 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배달이 잘 안 되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소파를 시켰어야 했었기 때문에 갑자기 클레이에서 사는 줄 알았을 때는 이걸 어떻게 배달시켜야 되나 엄청 큰 트럭을 렌트하려면 그 돈도 유로가 엄청날 텐데 이렇게 고민을 막 했어요. 근데 다행히 크레스비로 이사를 오면서 부대 안은 아니라서 이제 게이트가 있긴 한데 가드도 없고 German local이신 분들이 걸어 들어가고 이제 배달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갑자기 뜻밖의 이득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다르고 여기는 심지어 그 커튼마저 달려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있는 분들은 반드시 가지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거기서 사가지고 오실 수 있는 것들은 사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가가 비싸고 일요일마다 모든 쇼핑몰 포함해서 다 문을 닫고 월요일도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 같은 데서 오시는 분들은 뭐 주말이니까 여행 갔다 와서 일요일날 쉬고 쇼핑해야지 하면 그게 계획대로 좀 안 될 수가 있어요. 찾고 찾아서 소파를 샀는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질도 되게 괜찮으면서 가격도 합리적이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미국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한 건 아니지만 독일에 딱 왔는데 무슨 뭐 노르웨이제, 네덜란드 수제 뭐 이렇게 하면서 소파 하나가 신세계에 파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보통인데 크기도 별로 크지 않은데 뭐 거의 700? 700만 원 거의 호가하는 거예요. 되게 쉽게. 게다가 그 정도 돈을 내려면 되게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말 엄청 찾고 찾다가 엄청 큰 쇼핑몰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샀는데 배달기간이 최소 10주에서 12주, 많게는 20주가 5달인 거예요. 샀긴 샀는데 내가 샀다는 걸 거의 까먹고 있을 때 배달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아늑하게 이 집을 꾸미기는 좀 글렀구나. 어쨌든 이게 새 집에 왔으면 제가 잠은 잘 자는데 그래도 우리 집 갖고 좀 이렇게 이민을 왔고 가족이랑 친구들이랑 떨어져 있으니까 좀 아늑한 나만의 공간을 꾸미려면 뭐 이렇게 내 옷이나 내 물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구나. 근데 그게 좀 쉽지가 않아요. 다음에는 텅텅 빈 저희의 집 구조라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보여드리는 것도 민망할 지경인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다음 영상에서는 어찌어찌 하게 된 저희의 결혼과 그다음에 뭐 또 이민 어떻게 오게 됐는지 우여곡절 그런 과정을 또 담아보도록 할게요.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보통 영상을 많이 안 올리면 구독자분들이 떨어져 나가기 마련인데 저는 조금이라도 늘었어요. 그래서 정말 오래오래 기다려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독일 영상도 더 많이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부터 또 조금씩 올리도록 노력해볼게요. 많이 올린다고 장담은 못하겠어요. 근데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남편도 유튜브를 하는데 되게 좋아하는 걸로 엄청 열심히 올려가지고 저보다 훨씬 구독자 수가 많아요. 근데 어떤 구독자분들은 로버트가 이사하고 이민 오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많이 못 올렸어요. 왜냐면 저희 컴퓨터가 도착을 안 했거든요. 근데 너의 멘탈 헬스보다 너의 채널, 우리가 구독자들이 보는 채널이 더 중요해 이렇게 하면서 되게 막 재촉을 했었었는데 로버트와 저는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유튜브가 직업도 아니고 직업이라고 해도 저희의 정신 건강이 제일 먼저거든요. 그리고 저희와 그렇게 결이 비슷하고 함께 걸어 나가 주실 구독자분들을 찾고 있는 거라 너무 무례하거나 그런 서로 이제 성인으로서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올리시는 것들은 좀 삼가 드려요. 저는 이때까지 그런 건 없었는데 이때까지 기다려주신 분들이 정말 제가 찾던 구독자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에 어쨌든 이렇게 올립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뵈어요. 안녕.